와, 오징어 맛있겠다. 새우도 맛있겠다. 한 절은 먹어요. 깽그룹은 지금은 저희가 준항 미끼를 달고 있습니다. 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요게 준항이라는 겁니다. 임포수님이 만든 거예요. 와, 새거다 새거. 하얀 거 봐, 새거라서. 3시간 반 걸렸어 이거. 오늘 잡겠네요? 잡지. 자, 어제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하지만 오늘 오후 1시부로 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배가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 지금부터 준항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임포수 깽, 우리 깽그룹도 같이 가시죠. 해가 지고 있는 가운데 가지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와, 파도 장난 아닌데. 오늘 멀명 안 먹는데 큰일 났는데. 오늘 진짜 파도, 와, 긴장이 됩니다. 어제까지 주의보였거든요. 주의보라는 건 파도가 엄청 쳐서 배가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제 파도 보이시죠? 서핑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좋은 파도가 있기 때문이죠. 와, 형 서핑하는 사람 많다. 파도 좋아서.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형. 오, 괜찮은가 이거? 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늘은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데 준항을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 땡구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와, 내가 이런 파도에서 진짜 나올 줄 몰랐다. 자, 서있기도 힘든 상황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게 준항 같은 경우는 줄이 다 연결이 돼서 요게 한 바구니에 100개의 바늘이 달려있습니다. 미끼 다 보이시죠? 한번 이렇게 쭉 풀면은 이게 바늘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줄 따라 쭉 내려가요. 와, 파도 장난이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멀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겨우 서 있는 지경이거든요. 여기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이거 균형 감각이 없으면. 아, 나 정도 되니까. 아, 뭐 형, 나는 지금 균형 감각이 좋으니까. 와, 뭐 쫄보요, 뭐 쫄보요, 뭐 쫄보요. 자, 깽구 여러분, 지금부터 준항을 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밧줄에 연결된 낚시 바늘을 하나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너무 어수선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와, 과연 얼마나 잡힐지. 자, 미끼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미끼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준항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딸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 이게 기술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미끼는 오징어, 새우. 와, 멀리 온다. 이게 바로바로 멀리 온다. 이게. 멀미야 형. 메른도 어디로 막. 깽구 여러분, 엄청난 파도로 인해서 서있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준항을 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놨습니다. 요거만 놓고 빨리 들어가면 제 얼굴을 보시면 멀미가서 상기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깽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준항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내일 아침 5시에 나와서 준항 건져 보겠습니다. 잡히는 고기 종류에 따라서 생선 구이를 먹을지 매운탕을 먹을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항을 놓고 들어가는 길에 서핑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네요. 가지낭이 또 파도가 끝내줍니다. 아, 이제 파도 안 친다. 와, 이제 살 것 같다. 리얼깽티비 뭐라고요? 리얼깽티비. 자, 깽구 여러분,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어제 놓은 낚싯바늘 100개짜리 준항, 지금부터 우리 형 임포수랑 같이 거들어 가 보겠습니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숨차. 아침부터 얘기하려니까 숨차네요. 고고고 안 해? 고고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을 보시면 배가 굉장히 많이 나간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어제 놓은 낚싯바늘 100개짜리 준항 포인트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건져 올려 보겠습니다. 저게 어제 표시한 부표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지점을 GPS로 표시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잡혔을지 지금부터 깽구 여러분이랑 같이 확인하시죠. 와, 아침부터 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갈라집니다. 자, 낚시 바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 낚시 바늘만 올라오고 있고요. 과연 무엇이 잡혔을지. 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빈 것만 올라와서 지금 과연 고기가 잡혔을지. 뭐나. 자, 와, 자, 장어. 장어 하나. 엄청 크다요. 와, 하나도 못 잡는 사람 100개 놓고. 와, 장난 아니다. 사이즈 있어. 괴물이다, 괴물. 여덟은 되잖아. 일단 여덟은 되잖아. 와, 멀미 막나. 와, 야,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 마리 잡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깽구 여러분? 굉장히 크죠? 자, 장어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사이즈 진짜 장난 아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진이 나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오늘 많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빈 바늘만 올라오고 있고요. 장어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붕장어. 붕장어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오를 때 손에 벌써 쳐. 이게 이것도 손맛이 있나? 원래 줄줄이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파도가 많은 곳에도 잘 물지 않나 더? 아. 와, 장어, 오늘 장어 파티 해야 되겠습니다. 장어 장난 아닙니다. 와, 장어 대박이다. 장어. 이걸로 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게 또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큰 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개가 되는 낚시바늘을 다 건져 올렸습니다. 우와, 총 7마리인데 한 마리 놓쳐서 6마리입니다. 와, 굉장히 크죠? 자, 현재 시간 5시 30분, 약 30분간 조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와, 멀미 나서 죽다 살았습니다. 와, 소주병만 하잖아. 소주병 똑같아. 와, 엄청 크다. 동네 어르신들이고요. 저희 큰 거 잡았죠? 예. 자, 어색합니다. 와, 와, 힘 봐, 힘. 오! 오! 야야야야. 오, 안 잡혀 죽더라도. 머리다, 머리. 와, 낚시 해보는 거 아니죠? 낚시 해볼 수 있어요. 오! 동현 아예 힘이 오 막 올라오래. 물어. 야, 힘 봐. 와, 이게 와, 이 힘이 이걸 대조를 해야 되는데 소주병하고 소주병. 와, 깽구 여러분, 이게 소주병만 해요. 보시면 더 크다야. 소주병보다 더 크다요. 와, 힘이 뭘 이렇게 세냐 이게. 이거는 피를 조심해야 돼. 아, 오늘 또 인터넷 진짜. 아, 이거 피. 회 먹을 때 이게 피를 깨끗이 쳐내야 돼. 형 알아? 아니, 왜 그러면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이거는. 아, 이거 장어 피엔 독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할 수가 있어. 깽구 여러분, 요거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피 같은 경우 저희는 구이를 해 먹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잡아, 우리 여기 잡아, 여기. 어우, 쪽쪽 소리 나. 와, 살 봐, 살. 장난 아니다. 와, 칼이 잘 안 되나? 아, 다. 아까 나 보손질하고 안 갈았대. 저 낚아는 거 있는데. 와, 무슨 뼈 발라야 되잖아 이거. 이거는 아예 못 먹지 뼈. 이거 튀겨도 못 먹지 이거. 튀김 맛있지. 이거? 이거는 구워서 못 먹잖아. 구워서 먹기는 그 빡빡하지. 이게 커가지고. 튀겨 먹어야지. 바삭바삭하나 튀김 이거? 맛있지. 맛있지. 와, 오씨. 와, 막 아직도 움직여. 이게 근데 엄청 큰 거지 이게. 자, 깽구 여러분, 장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장어 손질을 하고 3시간 정도 물기를 뺀 상태에서 구워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기가 없죠. 굉장히 담백하니 맛있는 장어 먹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2번 포스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더 갈라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거 뭐? 와, 참치 두께 아니라. 와, 난 붕장어 이렇게 큰 거 치는 거잖아. 처음 봤어? 네. 이 정도는 처음 봐 나는. 형은? 형도 많이 잡잖아. 형도 처음 봤다며. 왜 형 처음 봤다며. 형, 이게 그래도 바다장어인데 쓸개지 이런 건 없네. 전에 갖고 왔지. 저거 다 챙겼지. 어디? 주사기에 따라 갖고 왔지. 이야, 알로알. 아니, 너 여기다 통째로 넣어. 아, 여기다가 그냥? 통째로? 야, 나의 장어 냄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 벤츠랑 깽순이가 짓나 왜? 자, 요게 장어 쓸개주입니다. 오늘 장어 쓸개주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좋아. 이게? 비타민 A. 장어가 이게, 붕장어가 비타민 A, 비타민 E. 이게 성장기에 애들도 좋고, 여자들 또 피부에도 좋고 또 남자 정력에도 좋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근데 눈에 엄청 좋다며. 근데 또 DHA 그 매력 매력도 없잖아. 장어 먹고 싶어서 그러지. 자, 요거 여기 보죠. 우리 깽고분들. 요게 장어 쓸개준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부추에서. 약간 그 씁쓸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많이 발전했다. 뭘 발전해요, 뭘. 말하는 게. 어우. 야, 엄마가 부추였어. 이거? 엄마가 요즘 사랑한다고 뭘 안 해요? 아유, 저 사랑한데? 신났어, 지금. 왜요? 왜? 빨리 돈 벌어오래. 자, 깽고 여러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었습니다. 지금부터 붕장어 숯불 구이, 깽고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잘 맞는다. 근데 이 고수님 벌써 싸워서 벌써 구해주셨어. 오빠, 네? 오빠. 같이 먹어야지. 야, 안주를 준비해놔야지. 와, 이게 쌉싸름하니 맛있다. 자, 소금 구이부터. 맛이 괜찮나? 와, 민물장어보다는 이게 더 부드러운 건 더 부드럽다. 응.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지금 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이렇게 먹으면 6월달부터 조개 끝나면 맨날 잡아야 되네, 이거. 아, 어머니. 아, 난 저번에 민물장어랑 감질만 나서. 아, 모자라서. 네. 맛있지, 이거. 네. 아, 형님, 자연산 민물장어 솔직히 우리가 사 먹어도 비싸잖아. 비싸지. 네. 요거는 와, 돈 주고 사 먹을만 하겠다, 이거. 이거는 가격 대비 되게 효과 만점이지. 네. 이게 가성비가 최고지. 엄청난 또 고단백에다가 이게 하나 놓고 막내 못하는 사람들 하나 먹으면 하나 막내 바로 나잖아. 이게 와사비를 키면은 더 맛있는데 고추냉이 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거 다 빠졌다. 깻잎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 네. 깽고 여러분, 요 깻잎 같은 경우는 저희 앞에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딴 게 아닙니다. 너 얘기하면 돼. 사오라고 했다. 사온 거예요. 얘는 사오면 사왔다고. 밭에 지금 깻잎을 심어놨는데 아직 안 나와. 작기 때문에 저희는 사온 거 사왔다고 얘기하는데. 와, 주낙을 땡기는데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야. 한 3분의 1을 땡겼는데 안 올라오는 거. 20개 땡겼는데 네, 100개 있잖아. 하늘이. 형도 바짝 기장한 거. 그럼 무조건 이 포인트로 나와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리고 안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또 땡기는데 손에 두둑대더라고. 네. 네. 아, 됐다. 한 마리 잡았다 이거. 네. 영상을 찍겠다 했지. 또.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땡기는데 안 올라와서 하나 와, 이거 끝났다 오늘. 야, 이건 들어가서 오늘 통발 쳐야 된다. 이거는 난리 났다 이거는. 이거는 컨텐츠 다음 주까지도 없다, 이거는. 기가 막히다. 우리 3일 만에 먹는 거지, 지금? 추어튀김? 다음에? 3일이죠. 뭐 하냐, 야. 내가 싸놨어. 야, 아까 줬다고 주는 거야? 이거 촬영 중이야, 지금 빨리 먹으면 돼. 나 어때? 잘 썼죠? 잘 썼다고 쓰겠어. 맛있으면 맛있다래. 아, 맛있는 거 아까부터 맛있었는데 뭐. 장을 깔면서 뜨거워서. 야, 붕장어 민물장어보다 그 저번 그 장어보다 맛있다. 민물장어보다. 아, 그래? 예.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우리 올해 구독자분들 또 깽고분들 10만원 또 이벤트 한번 네. 10만원 가죠? 아, 5천원에 네. 10만 원. 올해는 또 10만 가서 한번 한번 클럽.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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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야. 10만 가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 정렬 잘 해놓은 거 봐. 이 무슨 나 바람이 하나 있어. 어. 형 방도 이렇게 정렬 좀 잘 해놨으면 좋겠어. 어, 뭐 생전 안 치워. 이 사생활 하면 안 된다. 방송에 큰일 난다. 개인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된다. 뭐 사생활 침해 그거 상관없는 거요. 우리방 못 들어간다 내가. 거실까지만 들어가게 할 거야? 칼각에 칼각 몰라? 해병대 칼각?